안녕하십니까. TK파이터입니다. 자, 오늘 모셔볼 분은 결량택견협회 수원전수관 떠오르는 신예 최고의 테크니션 조재현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무술들을 지금 하면서 많이 배워봤는데, 그래도 저는 태견꾼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태견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견을 점검하러 조재현 선생님께 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했다가, 제가 태견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고민해봤는데, 혹시 뭔 것 같아요? 선생님, 주특기. 예? 주특기. 예? 날치기?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태견하고 제일 좋아하는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예. 기합이랑 기합. 오금질이에요. 오금질. 예, 이게 태견하는 분들도 그렇고 오래 하신 분들도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예. 특히 태견 모르시는 분들이 태견을 봤을 때 이게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거나 공감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예. 저희는 이미 다 알지만, 예. 유명 선생님이 잘 알 수 알지만, 예. 왔을 때 한번 점검해 보고 같이 이야기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 살짝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합 한번 보세요. 익! 왜? 아랫배에 힘을 쌓기 위해서? 네, 지금 배심을 주잖아요. 네, 배심을 제가 할 때 기합이 가장 중요한 건 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견은 서로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발로 얼굴을 차거나 넘어뜨리는 걸로 수업을 내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합 중에 하나가 태견이건 전 기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견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하는 결련 태견 같은 경우는 5분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5분 동안 하고 연달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못 잡거나 배심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제약이 많아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된 작업은 하나, 둘, 셋. 익! 아니, 배, 배. 익! 아니, 목 말고 배, 오랜만에 해서 배, 고각. 하나, 둘, 셋. 익! 살살하더라도 익! 네, 하나, 둘, 셋. 익! 예, 서서만 나온다. 하나, 둘, 셋. 익! 요거랑, 예. 그리고 오금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예. 오금질이 어디에요? 오금은 무릎 뒤를 오금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거를 반복하는 거를 저희 무슨 질이라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칼 쓰면 칼질. 예. 뭐 돈 쓰면 현질. 예. 도둑질하고. 도둑질, 맞아요. 오금을 구분하고 오금질인데, 태견은 서로 넘어뜨리는 무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목을 잡아서 덜미 재배할 건데, 배심을 주고 몸을 살짝 떨어뜨려서 몸을. 오금을 밟으면서, 네, 그렇죠. 맞아.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 아까 기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기합은 배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몸을 떨어져서 상대방 배심을 무너뜨려 줘야 돼요. 내가 상대방 덜미를 당겨줄 때는 단순히 그냥 당기면 안 넘어져. 당기면 상대 배심을 허물어줘야지 상대방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당길 거예요? 버텨주세요. 버텨. 그렇죠, 버텼죠. 버텼을 때 반대. 반대로 갈 때는 이쪽으로 하다가 반대로 오금을 잡잖아요. 네. 똑같이 배심을 무너뜨려줘요. 네. 반대손의 역할이 팔을 잡거나 허리를 눌러서 내 허리를 눌러줄 수 있게.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어쨌거나 제일 기본이 되는 거. 그쵸. 네. 제가 생각할 때 태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오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심을 잡는다는 거죠. 자, 택견을 너무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아이, 아니에요. 잘 맞아요. 이 배심이라는 게 요즘 이제 사람들 말로 하면 코어. 맞아요. 코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무릎 뒤에 오금. 오금의 힘을 같이 써서. 네. 그래서 저희가 팔굽혀펴기 할 때 팔꿈치 운동이라 안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오금질 한다 그러면 무릎 운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할 때 배심을 떨어뜨리면 배심을 잘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내가 배심을 잘 쓰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수단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견하는 사람들은 공격할 때도 기합하고 아니면 막을 때도 기합하고 계속 기합을 적용하거든요. 그냥 치치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크 에크 하면서 배심을 지속적으로 잡아가는 게 태견의 경기라는 거는 넘어뜨리는 게 주된 요소거든요. 대회 나가면 막 180, 뭐 몸무게 그런 분들 마주하는데, 내가 배심이 안 잡혀 있거나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상대방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금이 달지는 또 이런 연결된다는 거라.
아, 발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내 차잖아요. 예, 예. 툭 차잖아요. 예. 요것도 똑같아요. 찰 수도 있고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거를 5분 중에 아, 이렇게 볼래요? 가볍게. 자, 일단 호. 제가 좌우 똑같이 한번 차는데 오금으로 좀 속일 거예요. 예. 자,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요. 요런 느낌. 다 와요. 내 차기는 내 차기 아픕니다, 여러분들. 좌우를 차는 건데 좌우 중심을 속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중심으로 갈지 발질로 갈지. 왜냐면 내가 넘어뜨리고 싶어도 상대방이 넘어뜨릴 수 있는 거리를 안 줄 수 있거든요. 나는 넘어뜨리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줘, 넘어뜨릴 수 있는 거리를. 그럴 때는 발질로 먼저 그 스텝을 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 여기서는 이거 똑같이 가면 바로 잡혀서 넘어지니까 타이밍을 속인 거죠. 자. 약간 요런 느낌. 선생님 답이 하시는데 절대 짬을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네. 발길질을 지도해 주십시오. 발길질이요? 네. 잘하잖아요. 뭐 다 잘하니까 네. 그냥 제일 특별한 시그니처 발길질이라고 네. 흔히 말하는 네. 겨차기. 겨차기. 아까 우리가 봤던 내차기를 높게 차는 건데 하나, 둘, 셋. 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찰 때 이 축발이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땅을 밟고 차거든요. 한 번 더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이크! 왜 이렇게 차요? 오금질. 왜? 네. 왜냐면 약간 태기질은 내 중심을 떨어뜨려서 내 힘을 상대한테 싣고 서로 체중을 이용하는 건데 그쵸. 발차기는 발을 차는 거잖아요. 왜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리냐면 왜 떨어뜨리냐면 상대방한테 발이 찼을 때 걸리지 않기 위한 거. 아! 네. 예. 네. 일단 이런 건 잠시만요. 야, 오랜만에 내가 거의 까먹었습니다. 일반적인 발차기가 무릎을 펴서 차는 발차기가 많은데 네. 겨차기는 흔히 대부분 무릎을 굽혀서 차거든요. 네. 근데 무릎을 굽혀 차는 게 당연히 태견은 넘어뜨리는 무술이기 때문에 네. 발로 얼굴을 맞추고 넘어뜨리는 승부에서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찾기 그렇죠. 안정적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서 무릎을 굽혔을 때 조금 더 세게 차는 법을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겨차기 한번 볼게요. 네. 자, 10개만 차보겠습니다. 네. 자, 뒷발로 차고 네. 발 바꾸고 네. 뒷발로 차고 발 바꾸고 이렇게 10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차냐면 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네. 문을 여는데 안 열려 반대손 벽을 미는 거야. 아, 네, 이게 아, 네. 벽을 쭉 밀면서 네. 반대손의 반발을 이용해서 문을 연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 발을 밟는 걸로 네. 퉁기듯이 퉁 떠지는 거야. 네. 두 가지 약간 다른 성질의 발차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겨차기를 차고 잡은 다음에 후려차기까지 가볼게요. 네. 자. 혹시 경기에 써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네. 잘 안 맞을 것 같죠? 네. 왜? 일단 안 맞는 거라 제가 너무 힘들다 차는 게 이게 한번 차면 일반적으로 항상 젖혀지는데 네. 차고 다시 잡을 때까지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찬 첫 발은 네. 차는 기세만 잡는 거예요. 네. 기세만 잡고 두 번째 잡는 거예요. 네. 네. 처음 대신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네. 차는 기세는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네. 제일 중요한 기본 베이스. 어느 무술에도 똑같아요.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 태견에서 베이스가 되는 스텝이 오금질이에요. 오금질. 왜 오금질이냐면 단순히 찰 거면 스텝을 가볍게 끼워도 되는데 넘어뜨릴 거면 그냥 붙여놓고 하면 돼요. 네. 근데 차거나 넘기는 밸런스가 같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오금질이 잘 나와야지 내가 원할 때 상대 체중을 계속 넘어뜨리고 내가 발을 찼을 때도 안정적이게 되고 그 연계가 되기가 좀 쉬워져요. 그거를 잡아주는 코어 역할하는 게 저는 기압이라고 생각해서 기압. 네. 네. 그냥 과하게 막 소리 지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배심을 잡아줄 정도의 기압은 되어 있어야지 내가 편해요. 왜냐면 이게 무술마다 다 각각의 호흡이 있는데 이 다양하잖아요. 뭐 다양한 기압이 있지만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기압은 뭐 이런 네. 기압인데 네. 그 기압이 제 경험에서는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기압 이크가 예. 하나 둘 셋 이크 크게 안 해도 그냥 작게 하더라도 네. 이크
크 길게 호흡해. 태경 경기를 해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경기한 호흡을 안 잡으면 할 수가 없고요. 5분하고 쉬는 시간 계속 5분 5분 5분인데 할 수가 없고요. 예, 그게 혹시 다른 타기 구조가 도려하더라도 근데 배심을 잡고 호흡을 잡게 됐을 때 제가 다른 경험보다 너무 지나갔던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좀 예, 권해드려요. 왜냐면 다른 무술의 장점도 많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택견꾼들인데 네. 택견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지키면서 계속 발전해야지 예, 우리가 하는 사명이고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선생님,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격투기 대회를 나가는데 알고 있죠. 예, 그 격투기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를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택견에 꽂힌 아랫발 근지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 로우킥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로우킥을 가기 위한 콤비네이션으로 내차기 로우킥 일단 아, 예, 그러면 예. 괜찮게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발은 내차기라고 반대발은 장대거리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한 발로 내차기 줘서 상대방 페인트를 주고 예. 바로 반대발 장대거리라면 생각보다 잘 먹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예. 마주본 상태면은 예. 이쪽으로 내차기 먼저 준 다음에 힘만 예. 주고 바로 장대거리. 아, 예, 이거 상당히 잘 먹혀요. 예, 내차기 내차기 찬스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발 움찔하게 아까 내차기 예. 차듯이 예. 페인트 중심만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장대를 그냥 차는 것도 좋은데 네. 장대 차기 전에 먼저 포인트 만들어서 뭐 이걸 차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했듯이 조금 요게 좀 익숙해지면 내차고 장대 바로 초대까지 여기까지 되면 웬만하면 여기까지 아랫발 다 맞더라고요. 네. 네. 잘 주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윗발 차듯이 차는 척이 이거면 안 돼요. 진짜 봤을 때 차는 느낌 상대방이 꼼질한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꼼질하는데 맞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치면 돼요. 가능하면 상대방이 들어 맞거나 막을 거 아니에요. 맞아 막을 게. 저희처럼 이렇게 흘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도 낮게. 그러면 내 체기를 조금 더 체중을 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잘하시겠지만 아랫발만 잘 잡혀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추창이 윗발도 잘 차시고 뭐 기본적으로 다 잘하시겠지만 일단 상대 다리를 둔화시켜버리면 움직임 자체가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내가 다리를 들기만 해도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상대 다리 그러니까 단타로 통통통이 좋지만 단타로 아니라 단타를 가기 전에 약간 박자를 따당 아니 한 발로도 연속으로 따당 가는 걸로 해서 상대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면 생각보다 예, 큰 기술이 아니더라도 원래 저는 할 때 큰 기술보다는 예. 작은 기술이 짱이에요. 작은 기술? 예, 크고 화려한 기술보다는 작은 기술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최고예요. 아. 왜냐면 큰 기술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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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잘 돼서 예. 상대방 시선이 떨어졌어요. 그때 콧대 하나 가면 좋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어쨌거나 대회라는 거는 좀 뭔가 자유롭게 될까 하고 싶으면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날치기인데 날치기 날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손을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는 순간 상대방 하체가 젖혀지고 뒤로 간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 모션이 없게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풀 수 있게. 예, 네, 그럼 저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견주잖아요. 네. 이렇게 모션을 줘요. 그 전에 상대방이 왔을 때는 이게 요금제비. 아, 네. 요금제비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 로우킥을 차면 요건 줄 알게. 그러면 이건 줄 아는데 나중에는 예,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모션이 상대방이 얘가 옆돌기를 할 것 같은데 날치기 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안 걸려요. 그쵸. 예. 하기 전에 예비 동작이 없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다른 동작인 것처럼 상대방이 예. 가능하면 그러면 안 돼. 가능하면 이쪽으로 와요. 예. 일로 지나가면 예. 그러니까 내 뒷발 쪽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예. 지나가면 돼요. 그래, 약간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맞춰야 발차기예요. 네, 맞춰야 돼. 맞춰.
맞아 되니까 맞춰요. 맞춰요. 마지막 맞아. 왜냐면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쫓아가야지. 아~ 상대방이 당연히 뒤로 가죠. 네, 발차기 차고 한테 차고 당연히 지치는데 아~ 쫓아가야 되는데 아~ 그게 네. 안 되면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지금 한 거는 약간 발로 쓰다듬는 거. 아~ 약간 체중을 실어 뿡 던져야지. 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거는 나는 힘든데 네. 상대방은 상냥이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게 그거는 조금만 고민해보시면 네. 제 경험에서는 네. 다른 무술종목이랑 견주기 했을 때 네. 가장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아, 당황했던 무술 중에 하나라는 건 어쨌거나 제 기준에서는 네. 무술이라는 거는 나는 안 힘들고 상대는 힘들어야 돼. 그쵸. 그 계기가 되는 거는 호흡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크가 됐던 뭐가 됐던 내 호흡 잡고 네. 안 다치게 다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 잘하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